어느 나른한 오후 쉬고 있는 군소래끼한테 문제가 생겼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열어. 아, 살 것 같다. 잠시 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누워서 물 처먹고. 롱삼에서 물 처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물 처먹고. 여러분 이거 계획에 없었거든요. 리바지 안에서 공방 여러분. 헌터 방요. 여러분 원래 인트로 대본 얘기하는데 물 마시면서 물 여기 범벅하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면서 영가씨가 몸에 감염되면 물을 많이 먹었는데 나 영가씨가 감염되구나 그러면 바로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바로 시작되는 인트로였는데 그냥 물 넣나 범벅되고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리바. 여러분 이제 뭐 콘텐츠가 뭐냐면요 개축축하네 바로 영가씨를 잡아서 가글이나 한번 넣어보자. 자, 여러분 제가 영가씨 실험 콘텐츠를 한 두세 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마지막 영가씨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가씨를 잡으려면요 저희 강원도의 제게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확실한 지역 경기도 연천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천까지 운전해서 가면 3시간이야 리바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같이 가요. 렛츠고. 이 옷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에 있는 물 다 뿜어내려. 아씨 손냄새. 자 여러분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영가시 컨텐츠 하러 어디로 왔는데 사실 제가 이 영가시를 옛날에 사막에서 뺀 거 말고는 이제 물에서 잡은 거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에서 한번 잡아볼 건데 체니 아빠님이랑 오늘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니 아빠입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영가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가시 이런 돌들 추면 요 아래에서 있는데 지금 얘네가 날씨가 추워지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 동면 전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잡아볼게요. 저 뭐야 개구리야? 어 개구리인데? 어 얘는 자나보다. 어 뭐야 여러분 길들이기 완성. 얘 자는 거죠? 네. 아이고 미안해 들어가. 어 깼네. 좋은 건 껐어? 와 여기에 흑방사 개구리 진짜 많네요. 여러분 저기도 있습니다. 와 제발 빨리 나와라. 진짜 손이 얼 것 같아요. 형님 손 괜찮으세요? 개구리 보세요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양식 땡기채만 먹을 수 있어요. 자연산으로 잡아서 먹으면요 철컹철컹 할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 맛있다고 절대 잡아서 드시지 마세요. 사드세요. 근데 좀 맛있어 보긴 한다 리발렉이야. 영가시야 영가시 어디니? 네 영가시가 요런 낙엽 밑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낙엽을 여기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요거 뭐야 나뭇잎 버려. 자 이런데 낙엽을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요 없습니다 리발. 이거 뭐야 움직여 버려. 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벌레입니다. 버릴게요. 야 뭐 하나 움직여봐. 길들한 거 뭐 하나 움직여봐라. 어 뭐 잡으셨어요? 설마 영가시 에이 설마 개구리. 어 뭐예요? 꺽지 진짜 귀엽다. 원래 이만해요? 어 아유 손으로 잡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잡으세요 손으로? 이렇게요 또 보통 사람들은 꺽지 손으로 잡아요? 글쎄요. 야 어우 야 잘가. 그럼 평균 나이 35세 영가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돌 얘도 큰 돌인지 작은 돌인지 알거든요. 야 꺼져 근데 이제 손이 좀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저 뭐야 얘는 두 마리가 지금 짝짓기 하고 있나? 이거 보세요 업고 간다 아니면 하면서 가. 에이 아 영가시인 줄 알았네. 아 여러분 다슬기인데 참다슬기 같아요. 보기 좀 힘든 것 같은데 버릴게요. 이쪽에 좀 고여있는 물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이 더러운 물에도 아주 잘 사는 이렇게들이라 이 성격 자체가 더럽잖아요 이 새끼들이. 기생하고 막 어디 배에 쳐들어가 살고 물로 유인해서 죽이고 자기 살고 아주 개 리발했기 때문에. 자 이 돌 들어보자. 없네. 뭐야 아 여러분 수석은 지금 물자라합니다. 물자라 버릴게요. 잡았다. 오오 형님 이거 영가시 아니에요? 어 버리세요. 와 이러니까 여러분 자연에서 영가시 찾기 힘들어요 진짜. 이게 황산 개구리. 아까 잡은 건 도깨구리. 예? 제가 도깨구리 잡았다고요? 아까 그거 먹으면 아까 죽어요. 아까 막 맛있겠다 추비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 이거 뭐야? 봉사리. 잡아봐도 돼요. 안 물어. 가끔 보는데. 아 튀었습니다. 와 진짜 큰데? 와 크게 보세요. 왜 자세가 이러니 너. 척추 춘만척 같은데? 봐라 불법이다. 배고프긴 해. 다슬기도 엄청 커요 여러분. 다슬기 크게 보세요. 요 버려. 저 뭐야 영가시 아니죠? 나온 뿔인가? 아 이거 영가시인 줄 알았네. 아 이 펀치 새끼야. 아 이 돌들만 있으면 하늘을. 근데 이 돌 크게 보세요. 다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거는 들면은 바로 채널 삭제 인생 삭제 러브니 대성 통고. 자 이제 나와라.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뭐야 이거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냥 뭉쳐. 아 짝짓기 하는 거예요? 어 미안 재밌게 해. 부럽다 야. 야 너 뭐해? 누가 그렇게 헤엄치래? 생존 수영이니?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브리니 영상 보시면 이쪽에서 영가시 항몽턱이 닫고 있는 거를 이제 끄집어낸 녀석이거든요. 지금 그 포인트로 왔는데 지원군이 한 명 나타나는데 뭐죠? 요염한데요? 번식철이 아니라 흩어져 있나봐요. 봄에 산란을 하나요? 봄에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7개월 뒤에 보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여기도 없어서 브루님이 가재 컨텐츠를 하신다 하셔서 가재에 있는 곳으로 갈게요. 혹시 몰라요 거기 있을 수도. 어 발레리나? 가재다 가재 크다 아하 아 물지마 여기 돌 들쯤에 이렇게 가재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재는 7살 살기 때문에 영가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영가시 아니겠죠 여러분? 저거랑 형님 저기요 저기 영가시. 어? 드디어?
가재보다 연가시 잡기 힘들다니. 만약 안 나오면은 아직 양양은 조금 따뜻해가지고 사막이 나오거든요. 사막이 채집해서 또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양양으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오늘 양양으로 와가지고 사막에서 다시 한번 빼보려고 풀숲으로 왔습니다. 바로 저쪽이 해변이고요. 물 근처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연가시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사막이야, 이번 년 내 사막이 롯나 좀 내리봐. 미안해. 하지만 다이 너를 위해서야. 너도 기생충 빠지고 나도 컨텐츠 만들고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땅 쓸고 죽고 사막이 나와. 어 왕사막이다 왕사막이. 와 드디어 나왔구만 이래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래끼가 멍 때리는데요? 원래 이렇게 하면 얘 쳐다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멍 때리죠? 자, 배 한 번만 볼게요. 진짜 크다. 여러분, 얘 암컷 같은데. 아, 이런 경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컸으면 물속으로 가가지고 거의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얘 여기가 검었네. 왜 검에 리발렉이야? 자,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야, 진짜 맹한데? 여러분, 그리고 배도 굉장히 지금 빵빵해요. 여러분,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맹하다.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아니네. 힘 좋네. 리발렉. 일로와. 들어가, 이래끼야.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왜냐면 많이 잡아야 그만큼 확률이 높아, 리발.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막이 딱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이렇게 안에 솔직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물가에서 발견한 사막이 이렇게 100%라고 생각했는데 넣어보니까 안 나왔어요. 바닷물 속에 넣어볼게요. 익사하러 가자. 살려주는 거야. 야 나오지 마봐. 여기 물 줄게. 연가시면은 물속으로 네가 알아서 들어가봐 한번. 어? 들어가나? 너 지금 싸우고 있구나. 너 지금 연가시랑 싸우고 있지? 도와달라고 쳐다본 거야 렉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눈빛 보셨죠? 이거 지금 계속 쳐다본 거 보세요. 엉덩이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립수. 엉덩이 꼼질꼼질하는데 연가시 있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와 제발.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연가시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막에는 몸안에 아무것도 없는 롯나 건강한 사순이래 끼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생하도록 하고, 아마 이 연가시 영상은요 오늘이 10월 20일인데 내년 봄 3월쯤에 5개월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5개월 뒤에 봐요. 라삭라삭. 그때 살 좀 빠져 있어야 되는데 리바. 자 여러분, 원래 컨텐츠를 포기했었는데 지금 좁은 사막 한 마리가 나타났네요. 리발레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물속에 넣어볼게요. 배는 롯나 빵빵합니다. 혹시 몰라요. 제발 내년 봄에 해야 될 컨텐츠 심폐소생술을 해줄 사막 기레기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는 존사막이라는 종류인데 일반 저희가는 초록색 왕사막이보다 훨씬 더 몸집이랑 체구가 더 작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배를 보시면 이렇게가 배가 불렀거든요. 연순이 있니 안에? 자 들어갑니다. 입수. 네 지금까지 존사막이었습니다. 리발. 네, 여러분 5개월 뒤 내년 봄에 봐요. 안녕 리발. 자 여러분, 산책하다가 맛이 많이 가 있는 곱둥이를 만났거든요. 보세요, 지금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맛이 가 있는 거 보니까 이래끼 안에 연가시 있나? 가자 가서 한번 물에 넣어봐야지. 가자 제발. 봄까지 마지 말고 올해 끝내자. 곱둥이 이렇게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입수. 저 뭐야, 연가시야? 아 꼬리구나. 네 여러분, 이상 곱둥이였습니다. 방생하러 가자.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결론이 났다. 내년 3월까지 못 기다려 리바. 야 나와 상마. 니나 나 까쿤 소리꺄. 자 여러분, 제가 연가시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연천으로 와버렸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빨리 연가시를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체니 아빠님이랑 도깨비님이랑 누구야 저 사람 촬영 스텝. 오늘은 총 4명이니까 연벤저스 간다. 오늘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춥다. 여긴 영화권이죠? 형님 괜찮으세요? 눈이 왜 그러세요? 용가시 이거 아,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요. 이게 무슨. 와 진짜 손 진짜 시리다. 잡아주세요. 뭐라고요? 손 좀 잡아주세요. 와 연가시 잡으려고 왕복 7시간 거리를 몇 번이나 오는 거야 이거. 가만히 알고 있는 특급 포인트로 안내해드릴게요. 거기 연가시 몇 마리 있나요? 연가시 밭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가면은 없더라고요 리발. 네, 연가시 냉면 먹게 해드릴게요. 영아씨! 와, 일로와! 나 잡아봐라! 잡히면 죽는 거야. 와, 여러분, 진짜! 움직인 거 보이시죠? 진짜 잡았어요. 와, 아니, 우리 어디서 발견했어요? 여기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돌 들쳐서 나왔어요? 아니, 앞에 있었어요. 오, 뭐야, 이거. 어디 보여? 뭔가. 흥분돼. 예? 네? 흥분된다고요? 잘 없나? 레티시 있구나. 자, 여러분, 사이즈 보시면 크기가 한 40cm는 되는 연가시 사이즈예요.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크거든요. 얘 춥다, 죽을라. 잠시만. 얘 생수병 가져왔거든요. 열어. 자,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야, 들어가, 리치 느끼야. 얘네가 물 밖에서는 얼마 못 살기 때문에 빨리 넣어줘야 돼요. 잠시만요. 내가 저한테 결핵기 같은 거지? 아, 너 이렇게 뭘 하시느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연가시가요,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일곱수 물이나 맑은 물에 서식을 합니다. 특히 봄에 엄청 많아요. 봄에 브리님 엄청 흥분하시납니다. 아니야. 브리님, 연가시 이렇게 한 마리 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물론. 좋아한다니까. 자, 여러분, 저기 브리님이 아주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구나, 촬영하는구나. 리발렉. 그 이후로 한 마리도 안 나왔네, 리발렉. 아,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맞다 형님이 안 잡으셨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영가시래기를 잡아왔습니다. 진짜 이거 잡아주신 브루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내년 봄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결국 올해 성공했습니다.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가시를 가글인 안에 넣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을 보고 너무나 흥미로운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가글이 될 종류벌레 다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내려주세요. 일단 이 영가씨 한번 크기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오거라. 이야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뭉쳐있어서 그렇게 안 커 보이거든요. 자 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 여기 끝에 흰색 보이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다 어차피 바로 넣는 리질 거니까 괜찮아요. 알 가지고 있어도. 자 여러분 길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 얼굴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 얼굴이 15cm거든요 죄송해요. 자 일단 길이만 봐도 롯나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와 샤이 더러내기 퇴이래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를 요 가그린에도 넣어보고 요 가그린에 넣어보고 해가지고 한번 조사볼게요. 왜? 뭐야 이래끼 거의 리발레끼 들어가 쏙. 잠깐만 넓은 데로 이사시켜줄게. 일로 들어가. 좋아한다 리발레끼. 자 여러분 사실 이 영가시가 가그린의 종류만큼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영가시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여기 한 마리로 계속 돌려볼게요. 자 먼저 가장 기본 가그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열고 여기다가 채워줄게요. 지금 물속에서 있는 영가시를 보시면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죠? 요동 좀 치네 펀치레끼야. 가그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 오 오 리발레끼 개우동친다. 오 어 뭐야 벌써 죽었나? 에이 설마 벌써 죽으면 안 돼. 너 다른 거 실험해야 돼. 어? 여러분 벌써 죽은 거 같은데 잠시만 빨리 물에 좀 한번 옮겨볼게요. 야 살아나 제발 살아나. 너 벌써 죽으면 컨텐츠 끝나 이랄게야. 오, 오케이 산다 여러분 이 영가시들이 엄청나게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영가시를 바닷물에 한번 넣었었거든요. 그때 막 완전 개 난리치고 완전 그냥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되네 하지마. 자 되게 오므라들었었는데 물에 다시 넣으니까 곰새 다시 똑같이 살아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그린에 한 번씩 넣고 만약에 상태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진다 하면은 물에 다시 넣어서 상태를 좋게 하고 다시 가그린에 넣고 물에 넣고 가그린에 넣고 물에 가그려 고문. 저 보세요 동글동글 원 그리면서 개신났네 리바레끼 이거 기생충 펀치. 자 여러분 그냥 오리지널 가그린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색깔의 가그린을 한번 넣어볼게요. 너 야 이거 세 보인다. 정신 지금 활짝 차린 것 같거든요. 바로 넣어볼게요. 들어가자. 야, 고요한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반응이 확실히 오네. 어, 이거 보세요. 어, 이렇게 파핀 한다. 어, 파핀 영가시. 어, 잠시만. 또 뒤질라나? 자, 지금 보시면은 아예 싹 다 이렇게 굳어버려요. 자, 얘네 다시 물속에 넣어줄게요. 들어가. 살아나라. 이게 뭔 유행어야, 리발?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얘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몸을 엄청 오므리고, 물에 넣어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요. 이게 얘네게 컨디션을 나타낸 것 같은데 어차피 리질 거야.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강한가 봐요. 여기에 더 빨리 응축됐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버리고, 이렇게 컨디션 좀 되찾을게요. 이렇게 지금 컨디션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S자로 롯나 좋아하는 펀치를게. 어우 담갔다. 자 그럼 다음은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센 향이거든요. 요거 한번 따라 볼게요. 어너너너너너너 잠시만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가시르기 이거 컨디션 회복 속도 롯데네. 들어가자. 뭐야 얘 바로 응축된다. 얘 개쌍가 봐. 역시 시트러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와 지금 개빠르게 완전 지금 몸이 꼬이는데. 오오오 이러다가 얘가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딱 경직이 되거든요. 이거 시트러스 향이 센가 봐요. 오 이거 보세요 몸을 베베 꼬고 있어요. 오 야야야 미안해 미안하진 않아. 자 얘 다시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예 지금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서 자 떨어뜨려 볼게요. 드랍 더 영가시. 자 곧 살아날 거예요. 야 살아나라. 그렇지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몸을 넓게 풀죠. 자 이러면 아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빵끈빵끈 거리는 거예요 리발레끼. 자 여러분 현재 여기 세 개 중에 순위는 이게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버려. 나가 떨어져 나가리 이래끼. 야 너 컨디션 찾으면 텔레파시 보내라. 자 여러분 30분 정도 이래끼한테 개인 정비 시간을 줬는데 아주 이래끼가 지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는 아주 세 보이는 애기입니다. 오 이거 개 세 보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오랄 케어 저 좀 그러네. 뭐야 흰색이었네. 주황색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여러분 통이 주황색이에요. 아 리발 속았다 버려. 드랍 더 영가시. 얘도 좀 빨리 온다. 얘도 빨리 오는데 얘는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얘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가그린이 약한가 봐요. 몸도 펴져 있고 좀 말짱한데. 이거 보세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조금씩 꼬이네. 조금 더 꼬인다. 파핀한다. 여러분 빼줄게요. 아직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야 드랍다 영가시. 꼬불꼬불거리면 펀치랄게야. 야 그만 꽉 풀어 이제. 자 여러분 길어집니다. 그렇죠 길어진다. 아 이래끼가 아주 감정 표현이 우수한 느낌이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만 휴식 시간 줄게요. 왜냐면은 다음 가그린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는 그냥 롬나 센 가그린이에요. 한번 영가시에도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어느 정도 영가실 상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롯나 센 거잖아요. 너. 야 이건 진짜 반응 바로 올 것 같은데. 가자 연순아. 우와 뭐야 생각보다 평온한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평온하거든요 지금. 원래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센 건데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리저버린 거거나. 어 리발 안 움직인 건가? 잠시만. 어 여러분 그냥 굳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 일단 물에 넣어볼게요. 라떼다. 여러분 뒤졌나봐요. 다른 것들은 몸을 움츠릴 시간이라도 있었던 건데 이거는 그냥 뒤져버린 것 같은데? 자 아직도 조금씩 살아난다 여러분 저 유해균 억제 이 유해래끼 이 뭔 개소리야? 몸을 갑자기 심하게 말기 시작했는데 원래 물에 들어가면 쫙 폈잖아요 아까. 야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가 보다. 물 한번 갈아주고 올게요. 환수. 자, 물 갈아주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살아나라 살아나. 자 여러분 지금 대충 30분 정도 더 펴놨거든요. 제발 살아나있길 제발 열어. 갔다 리발 맛이 가버렸다 리발. 이거 보세요. 오오오 그래 풀어 내가 풀어 줄게. 풀어. 오, 리발 매듭 지어버렸네. 여러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요리끼가 가장 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영가시 반으로 잘리면 사나요? 여러분 사실 플라나리아나 바다에 있는 해삼처럼 몸을 잘라도 다시 재생될 애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끼도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반을 해보고 물에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렁더이 쪽이 리지는지 대가리 쪽이 리지는지. 자 우선 도마. 아 잠깐만 내가 영가시 팀에 도마를 쓸 줄이야. 영가시 올리고 라삭. 뭐야 흰 색깔 나왔어요. 약간 살 같은데 진짜 여러분 이게 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자르는 순간 지금 보시면 여기 대가리 쪽 움직이죠. 근데 이쪽은 아예 안 움직입니다. 이쪽이 렁덩이였나봐요.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 둘 다 움직인데요 여러분. 이야 이렇게 이거 미칠 냅기네. 여러분 지금 대가리 쪽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렁덩이 쪽도 활발하게 움직이네. 이게 렁덩이 쪽이거든요 지금. 지금 그러면은 리발 두 마리가 됐네. 자 여러분 제가 요 영가시자를 했죠. 요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가글이 냄새 안 나, 리발. 자, 여러분, 지금 30분 정도 흘렀는데, 대가리 쪽에 움직이면 여전히 활발하고, 자, 이 꼬리 쪽에 움직이면 없어졌습니다. 아마 꼬리 쪽은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냥 요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이렇게들이 생명력이 강한 애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움직인다. 이거 보세요. 다시 움직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가씨가 가글인에서 얼마 동안 살아있을 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가글인 통에다가, 열어 제끼고, 꼬리 부분 들어가라. 대가리 부분 들어가라. 자, 그리고 스톱워치 바로 조사볼게요. 시작. 네, 춤춥니다. 춤춰요. 이 생명력 강한 애기가 리지인데 얼마나 걸릴지. 리지인 것 같은데? 뭐야 리발 27초인데 아직? 이 흰색 보시면 이 흰색이 점점 길어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아 리발에게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후라이팬 팅! 그리고 바로 파이! 영가시 넣어버려. 조사 기름 살짝 둘러. 오 쉣 더 포! 야 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그린에 쉽게 죽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조져버려가지고 고사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리발. 자 여러분 옛날 영상에도 후라이팬으로 마무리했던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냥 용락없는 고사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고사리는 절대 앞으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안 먹어요. 빠져! 고사리 펀치 얘기야.